단축 방향으로 끌어쳐서 코너에 모을 수 있는 배치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쳐야 할까요? 이적구의 위치가 코너 좋은 곳에 있으므로 일적구를 반드시 이적구 방향으로 보내는 두께로 끌어쳐야 합니다. 따라서 두께에 집중해야 하고요. 끌어치기에 자신이 없을 때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옆회전을 사용하는데요. 옆회전을 사용하면 끌리는 힘이 약해서 오히려 득점이 안될수 있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끌어칠 때는 하단 당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요. 정 필요하다면 하단 당점 90%에 옆회전 10% 정도가 좋습니다. 끌어치기는 기본적으로 두꺼운 두께로 치기 때문에요. 회전이 증폭되므로 10%의 옆회전만으로도 득점을 위한 충분한 회전으로 증폭됩니다. 단축의 경우는 거리가 짧으므로 내공과 일적구가 떨어진 거리를 보고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내가 끌어쳐서 모을 수 있는 거리의 정도를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단축으로 모으는 경우는 일적구의 이동 거리가 짧으므로 충분히 당점을 내려서 치지 않으면 힘이 넘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칠수 있는 최하단 당점을 실수 없이 칠수 있도록 집중하세요.